하는 게 이제 과거하려는데 보통 헤드 PP로 표현하죠. 과거하려면 언제 쓰는 표현이지? 과거보다 이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. 그죠? 무연. 네, 어땠을까면? 뭐 했을 때? 그 곰들이 집에 왔을 때 그들은 발견했죠. 여기 됐다졌죠. 뭘 발견했어? 누군가가 케이크를 먹었던 걸 발견했죠. 발견한 건 과거지만 케이크를 먹은 건 언제니? 그 전이죠. 생각해봐서 얘기해봐. 생각을 해봐. 아, 그 전이겠지. 네. 생각해봐. 집에 왔어. 그래서 발견한 거야. 뭘 발견? 누가 뭘 발견한 거? 언제 먹은 거야? 이때 먹은 게 아니라 이때 먹은 거지. 과거 전에. 그치? 그니까 시제를 뭘 썼어? 과거를 썼죠.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설립했죠. 뭐를? 컴퓨터 회사를. 뭐 전에? 그가 죽기 전에. 죽은 건 과거죠. 네. 설립했던 건. 그 전이죠. 그러니까 좀 잘못 쓰면 또 여기를 과거 쓰고 여기 과거를 쓰면 안 돼. 선호하게 돼서 생각해봐. 아지? 네, 다음에 발견했. 나는 발견했죠. 대디가 발견했지. 누군가가 문을 열린 채로 남겨놓은 것을 떠나기 전에 남겨놓다 남겨놓은 걸 발견했죠. 발견한 건 과거지만 문을 남기 또 열려놓은 채 남겨놓은 건 그 전사실이죠. 과거할 헤드 PP를 썼지. 그치? 네, 쉬운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자가 할지는 또 딴 문제거든. 그러니까 서수형 조심해서 항상 볼 필요 있고.